안녕, 레츠고 하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하늘로 받은 사다리를 본 야곱. 창세기 20장에서 28장.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가 향했을 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아가 난 아버지가 성에 비해 엄마 말씀대로 집을 나와 멀리 가는 중이랍니다. 조금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만큼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지고 밤이 되었어요. 길을 떠야 멈춰졌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군은 아주 웃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가장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산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을 했어요.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서 천사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피고까지 서신하는 님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실 거야. 그래서 야곱은 기뻤어요. 그래서 곧 바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야호! 야곱은 힘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를 말했거든요. 야호! 야곱은 힘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를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길 바랐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 창세기 37장에서 41장. 아버지 야곱은 16명의 형제를 가진 많이 살았어요. 동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웃는 생겨도 맛있는 것도 요셉에게만 많이 줬지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과 큰 힘으로 달리는 통치자가 되게 꿈이었어요. 그 꿈에 대해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다른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려. 다른 또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으록 이만 아마 종으로 팔아버지다. 그래서 형들은 마침 잘사는 지나가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이제 멀리 이집트로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멀쩡히 일했어요. 비록 잘 걷는 게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돌봐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버즈버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버즈버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망의 신하였던 두 사람의 꿈꿈에도 풀어주었어요. 마치 재난 신하가 꿈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제 왕 꿈을 꾸었어요. 하여튼 이곳 말에 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른 소리가 갑자기 나 잡아먹고 버렸어요. 또 두 번째 꿈에서는 요게 개 잘 기른 곳인다니 마른 곳인가에 나타나 모두 먹어치워버린 꿈이었어요. 이 꿈은 무슨 뜻일까? 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하면 풀어낼 수 있어요. 라고 요셉을 속였어요. 왕은 요셉이 불렀어요. 꿈의 뜻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풍경이 됐겠지만 그 다음 7년은 아무 곡식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흉년이 누가 굶어주고 된다는 꿈이에요. 풍년이 들어올 때 풍년을 준비해야 돼요. 왕이 너무 매우 기뻤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지혜는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며 왕이 말했어요. 너는 지뢰였구나. 내가 백성들이 다리를 준다. 왕이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집트 총리로 삼았어요. 하느님이 자리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함께 계신답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또 이 기차리는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 창세기 42장에서 45장 요셉네 형제들이 요셉을 나쁜 짓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었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어야 할 수 있도록 요셉은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요셉은 모든 백성 위에 다시 총지로 세워주었어요.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이 열린 뿐인 흔령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제로 곡식을 잘 축적해 주었어요. 곧 7년이 지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 요셉은 덕분에 곡식이 많았지만 형들이 사는 곳은 먹는 것이 없었어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갔어요. 곡식을 사오는 형들은 왕국에 있는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인 총리가 요셉이란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척자였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두 사람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진실을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번에는 곡식 사람만 첩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이 왕들이 베냐민을 잊지 않기 위해 서로 돕는 웃음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제에게 아버지들 동생 베냐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은 형제의 곡식이 넉넉히 주고 교황을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곡식이 서러운 형제는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은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님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를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달라지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저를 먼저 일곱으로 20대를 보내주었어요.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요셉이 형들이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리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찍어요. 안녕.